보니까 어떤가요? 유튜브에서가 더 이쁘게 나왔나요? 지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한 시간으로 수업하는 거를 유튜브 올리는 거는 너무 길게 올리면 안 돼서 10분씩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기왕 멀리서도 오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거리 장단 노래, 새마치 장단 노래, 중머리 장단 노래, 엄머리, 자진머리 뭐 이런 노래 따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요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한꺼번에 다 이제 이렇게 습득을 하기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는 거를 그래도 배우시면은 나중에 또 그 유튜브를 보실 때 아 이거였구나 또 빨리 이해하시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조금씩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뭐 한 가지라도 좀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얻어가지고. 예,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4시간 동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민요는 대중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게 이제 민요예요. 전통적이고 굉장히 소박한 노래죠. 이게 작사 작곡가가 따로 없고 민중들 사이에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사상, 생활, 감정 등을 담고 있는 그런 걸 갖다 민요라고 부르죠. 민요 중에는 통성민요, 토성민요가 있어요. 통성민요는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는 걸 통성민요라고 그러고 토성민요는 각 지방마다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가 있잖아요. 토속적인 노래, 그거를 향토적인 노래 그런 걸 갖다 이제 토속민요라고. 먼저 노래부터 해볼게요. 뱃노래 어기야 기어차 어이야 어기야 기여차 어이야 기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요게 뱃놀이 요거는 원래 처음에는 박춘재 선생님이 에이야누야누야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창대 선생님이 그거 어기야 기여차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해면 봐주세요. 어기야 기여차 여기까지 시작. 어기야 기어차 그렇죠? 어기야 기어차 하고 어기야 기어차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기어차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 하고 기어여 여기 불려주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듣기가 좋으세요? 귀에 불린 게 더 듣기가 부드럽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티어차 여기를 어기야 티어여 가만둬 여차 이렇게 시작. 어기야 티어차 그렇죠? 다시 한번 어기야 한 번 더 시작. 어기야 기어차 어이야 기야 어기여차 시작. 어이야 기야 어기여차 어이야 기야 야 여기서 시임새가 들어가요. 어이야 어기여차 여기까지 시작. 어이야 기야 어기여차 그렇죠. 뱃놀이 가잔다 시작. 뱃놀이 가잔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가잔다 뱃놀이 가 요거 시작. 뱃놀이 가잔다. 말건 이렇게 되죠. 어지건 말건.